그런 잡생각할 틈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존감은 자존감을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올라가요. 저는 그게 개인에게만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겟 언내리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저번에도 나왔었던 건데 여전히 계속 잘 쓰고 있어서 그린그린의 티트리 시카 수딩 토너입니다. 요거는 라곰의 오겹솜인데 저는 오겹솜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반을 나눠요. 이렇게 접착성이 좋은 애들은 먼지를 날리면서 찢어진답니다. 제가 근래에 가방 영상이랑 이런 걸 많이 올려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놓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빨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필라테스를 오전에 하는데 오전 수업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오늘 저녁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너무 잘 갔다 온 것 같은 게, 우선 이 이야기부터 하면서 시작하자면, 제가 정신건강도 이렇게 건강건강하게 요즘 잘 지내고 있다가도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뭔가 되게 잡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스스로가 그러지 말자고 다짐을 했던 내용들을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전 되게 속상하고 자책을 많이 하거든요. 운동을 하니까 그럴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제대로 된 자세를 잡느라 그런 잡생각할 틈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오면 늘 항상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정신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즘 운동 하나 더 하고 싶어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어떤 거 할까? 요즘 이 집게핀이 다시 유행이더라고요. 이거 저 엄청 어렸을 때 유행했던 건데. 아무튼 한석봉 어머니 같은 그런 제가 되었습니다. 그냥 냉동딸기랑 물이랑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요 새로운 워시오프 팩을 한번 발라보면서 해볼까 해요. 저도 이건 처음이어가지고 오하이오후라는 곳에 이주스라고 뭐 새로 나왔나 봐요. 근데 이게 올려놓고 닦아내는 팩이거든요. 요거는 무화과, 요거는 부활초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분 관련된 거고 요거는 약간 피부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짠! 보이시나요? 이렇게 젤리처럼 되어 있어요. 오! 시원해. 엄청 시원한데요? 여러분의 고민 중에 오늘은 두 가지를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하나는 이걸 다 읽어드리기엔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6월에 지방직 시험이 있었대요. 근데 정말 이례적으로 그 시험이 되게 쉽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쉽게 나오니만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쉬운 시험은 오히려 더 모두가 잘 보기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되게 실수를 하셨는지 가채점 같은 걸 해보니까 너무 못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일 동안 자기 허무에 빠져 지내면서 되게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뭐 하시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싫은 상황인데 저는 이런 너무너무 스스로가 싫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런 적이 있는지 저의 경험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막 덧붙이는 이런 콘텐츠를 하면서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저는 먼저 저도 그런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존감은 자존감을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올라가요.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자존감이 낮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다라고 바라보잖아요. 자존감이 낮으면 안 돼. 자존감이 높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저는 내 자신이 싫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 나의 어떤 부분이 싫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은 일단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도 너무 당연한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너무 뻔한데 몸을 움직이시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그 아이유님께서도 최근에 자신의 팬이 뭐 이렇게 뭐 우울감에 빠지거나 되게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극복하는 방법인가?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나는 내 이 감정을 내가 5분 안에 뒤집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든 움직이신다고 하셨거든요. 설거지를 한다든지 갑자기 뭐 어지러운 부분을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저 그 말에 진짜 공감해요. 그리고 움직이기 전에 그냥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자신의 상태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저는 그리고 나쁜 감정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내가 슬프거나 모든 내 감정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그리고 직면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그건 나빠라고 정의는 그냥 우리 사회가 아무렇게나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무화과인데요. 무화과도 좀 발라볼게요. 오! 이거 봐요. 이 무화과는요. 어머, 무화과 되게 달다, 향이. 꼴이 조금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제가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씻어내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닦아내고 왔습니다. 지금 되게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바를 필요가 없었어. 그냥 해도 됐었는데, 그죠? 아무튼 이거는 이제 겨울을 닦아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되게 부들부들해서 바로 요거를 발라줄 겁니다. 데이퍼센트의 밀키 모이스처 젤리 스킨입니다. 제가 이거를 구매한 건 아니고 우리 구독자 파우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독자 파우치 하신 분께서 저에게 이거를 한 통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다른 제품이랑 같이 썼을 때는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쓰니까 좋아요. 그게 딱 느껴져요. 되게 여름 되면요. 저는 2시간 타이머를 맞춰놓고 에어컨 혹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만 기초를 하면요. 건조해지더라고요. 이 겉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서. 그래서 아 이게 마냥 여름이라고 가벼운 것만 바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어느 날은 귀찮아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도포를 하고 누워서 막 인터넷 하고 유튜브 보고 막 인스타그램 하고 이러면서 뭐 책도 읽고 이러고 있는데 건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심지어 제가 그때 이거 한번 발랐어요. 한번. 다른 제품이랑 안 쓰고 이것만 쓰니까 빛을 발하더라고요. 이게 흡수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급할 때 이걸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수준으로 흡수가 느리거든요. 근데 밤에 이렇게 발라놓고요. 되게 미끈미끈하거든요. 이 미끄덩미끄덩한 게 없어지면서 수분감으로 딱 이렇게 채워줘요. 저 오히려 여름에 잘 쓸 것 같아요. 되게 어린 여학생이에요. 16살이면은 이제 중3이네요. 이것도 내용이 길어가지고 다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시거나 이런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소 이렇게 떨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다고 써주시면서도 고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우시다고 하시네요. 이분의 고민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뭔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뭔가 삶을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게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고쳐야 하는데 뭐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 물론 나쁜 건 아는데 이 방법밖에 없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앞선 구독자님의 이야기에서도 그렇듯이 이 감정 자체는 나쁜 감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했잖아요. 나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뭐 내 삶을 마감하는 그런 결정들에도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한 인간이 그 정도까지 가기 전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를 좀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환경의 영향이 없을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무언가를 계속 겪어오면서 그리고 그게 분명 나만의 이유는 아닐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제 탓입니다. 제가 고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많이들 저는 그게 개인에게만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개인의 성격이 이상해서 뭐 개인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이 일을 이유만으로 치부하기엔 우리는 너무나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 사회는 너무나 박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만의 문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진짜 죽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도 앞선 분의 이야기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분들도 분명히 계속해서 더 살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스스로를 더 아끼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내 스스로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그 원인을 나한테 돌리면서 더 우울감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밖에다가 돌려서 그 이유를 고칠 바엔 나한테 찾아서 내가 고치는 게 빠르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절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 개인의 의지 박약과 부족이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생각 많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휴! 안녕!